어떡하시려고요? 어떡하기는 그렇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애를 뭘 믿고요? 믿으세요? 우리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? 집에서 돈 갖다 뭐 시작해 잘 되는 일 별로 없어요. 나이도 어린 녀석한테 그렇게 큰 돈을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보다 못해 결심한 거고 나도 찬성했으니까 엄마 땅 팔릴 때까지만 잠깐 융통해 주면 어떻겠냐 제대로 알아보고 덤비는 거냔 말이에요. 아 제가 계속 거기서 일했잖아. 어쩌다 들려보면 손님 별로 없던데. 아버지 싫으면 됐어. 알았어 딴 데 알아볼게.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거 불안한 일에 됐어 그래 알았다고. 애 벌을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아버지. 됐다니까. 왜 화를 내세요? 나 말인 네 아우야. 그냥 달라는 거야? 잠깐 빌리는 건데요? 큰아버지한테 말하면 한 방에 해결이야. 그래도 형이 도와줬다 그럼 애가 더 용기 백배할 거고. 글쎄 땅까지 처분해가면서 애한테. 아 알았어요 아버지 빌려드려요. 필요 없어. 아버지.